안녕하세요. 리뷰해주는 여자 해더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가습기 케어프라 제품 가져와봤는데요. 벌써 N사 가습기 부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케어프라 제품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출발! 네, 케어프라 언박싱 시작하는데요. 박스부터 굉장히 고급진 딥브라운 톤의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설명서. 여기 사용설명서하고 이렇게 케어프라 가습기 본체 뚜둥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용설명서, 여기 본체 겉면에 보면 미스트, 파워워터, 타이머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볼게요. 짜잔! 어머, 웬일이야? 이거 보이시나요? 오렌지 색깔의 상큼하게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감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나중에 이렇게 부착이 될 것만 같은 부품 하나 나왔고요. 얘는 초음파 진동자인가? 뭔가 마사지 통통통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웬일이니? 웬일이니? 우리 집에서 많이 보는 그 압력밥솥 같지 않아요? 이 케어팟의 컨셉, 가열하는 가습기, 그 컨셉에 걸맞는 그런 스테인리스 통, 통통 보이시죠? 자, 네, 그럼 케어팟 한번 간단하게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조립을 맞추셨으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물! 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습기 물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수돗물로 물 받으면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정수기에 물 받으러 왔습니다. 한번 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습기에 물을 가열해보려고 가스레인지 위에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불을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네, 안됩니다. 따란! 그래서 준비한 핫플레이트, 여기 아까 받았던 정수기 물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냉수를 바로 받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끓여서 사용하시게 되면 물 속에 나쁜 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 요소를 9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이나 노약자 혹은 호흡기가 민감한 분들이 계시다면 끓여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바로 살균가습기 케어팟의 장점이니까요. 자, 아까 전에 저희가 팔팔 끓였던 물을 이제 이렇게 식혔습니다. 이렇게 식힌 물을 가습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합체를 해볼 텐데요. 케어팟 가습기 이렇게 간단합니다.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식혔던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 진동자를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습니다. 네, 그럼 이제 케어팟 가습기 한번 작동해 볼 텐데요. 중간에는 파워 버튼 누르게 되면 네, 여기에서 건강함이 느껴지는 증기가 바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미스트 버튼으로 약, 중, 강 증기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타이머 기능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한 칸당 2시간씩 4시간, 6시간, 8시간의 타이머 기능 작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이면서도 간단한 케어팟 가습기 어떠신가요? 네, 리뷰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케어팟 제품 같은 경우에 중국의 최대 가전업체인 H사 그리고 러시아의 삼성전자 기업인 B사의 수출 중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 만큼 기술력만큼은 확실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케어팟 가습기 리뷰해 보았는데요.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프리미엄 가습기 케어팟을 선택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여기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